크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오늘은 ESL 오픈컵 아시아 24번째 경기, 네번째 경기가 아니죠, 24번째 대회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경기는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스페셜, 그리고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토스 크레이를. 뭐 오픈컵은 그 선수들이 방 만들면 제가 들어가서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스킨 같은 거나 한 번씩 그 WCS 게임아트 모드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안 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스페셜이 그렇게 방을 만들어서 뜨긴 뜰 겁니다. 여기 뜨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일단 스페셜 선수는 벌써 테란 쓰레기라고 외쳤는데 장현 선수는 노라고 외쳐줍니다. 일단 오늘 간만에 팔로우 채팅을 좀 생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걸어드렸는데 지금 30분인데 30분도 아까 그냥 하루로 걸게요. 하루 걸고, 왜냐면은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2 CD를 잘라가지고 지금 또 해외, 어제나 이틀 전이나 뭐 해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중계를 하고 있어서 좀 정신사납죠. 2분 딜레이를 걸고 있기 때문에. CD 자른 용기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는 시간이 끝났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제 받은 그 채팅을 하나 적어드리면은, 이 새끼가 어그로 끌려고 CD 자른 어그로 새끼인가요? 막 이런 채팅이 올라왔었거든요. 저를, 제가 어제 좀 간만에 이제 약을 좀 섭취를 했는데 갑자기 막 너무 막 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이 되어버려서 갑자기 막 무서워지더라고. 그래서 간만에 약을 좀 먹었는데, 그 좀 그렇던 이유가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이제 제가 그렇게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유튜버나 스트리머가 아닌 걸 아는데, 저를 모르는 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고 저를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좀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뭐 신경을 꺼야겠죠 제가. 그래서 일단 중계를 할 때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내 채팅창 이제 팔로우 채스 좀 걸고 중계를 합니다. 일단 장현우 선수 앞마당 봤고요. 입구를 막고 뒤늦게 앞마당을 가져왔기 때문에 군수공장부터 올린 다음에 멀티를 가져가는 플레이라고 장현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공장부터 올렸기 때문에 뭔가 올 수 있다, 보호막 준수 하나 건설해주고요. 상대방이 앞마당을 가져왔기 때문에 올인이 아니에요. 앞마당을 못 봤으면은 로봇공항 시설이나 뭐 제일 좋은 건 로봇공항 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황혼우인데, 우주관문은 원베이스 올인한테는 정말 좋은 빌드가 아니면 제일 안 좋은 테크이기 때문에 앞마당을 봤기 때문에 일단 예언자나 뭐 불사조 테크 준비를 해주고 있는 예, 장현우 선수. 땅거미질에 테크를 먼저 올린 스펠 선수가 일단 땅거미질에 드랍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패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무기고를 건설을 했으면은 장현우 선수처럼 이렇게 그 탐지할 수 있는 유닛을 생산을 못하는 경우에는 게임이 터져버립니다. 근데 일단 그런 식의 플레이는 아무래도 무기고 하나 짓는 게 좀 돈이 좀 들어가고 이제 다른 테크를 올리는데 좀 딜레이가 걸리기 때문에 무기고를 먼저 이렇게 딱 건설하는 상황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해방선 전차까지 찍고, 해방선에 전차까지 찍는 거는 뭔가 투베이스 상황에서 힘을 좀 주겠다는 걸까요? 갑니다. 스페셜의 우려선 장현우 반응속도 오. 반응 굉장히 좋았고요. 우려선을 살려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아, 봤어요. 이러면은 장현우 선수 굉장히 잘 막은 거예요. 일꾼도 땅거미지 하나씩 잡혔고 나머지 우려선도 잡았고 이제 상대방의 테크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아, 스페셜 센스 있게 해병 미리 나와 있었어요. 좋네요. 아무래도 지금 해방선에다가 전차까지 찍고 좀 투베이스 압박을 해보려고 했다 보니까 해병 숫자가 많았고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이런건 전태양 선수가 좀 대표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플레이죠. 땅거미질의 드랍, 뭐 해방선, 그리고 정면 해병전차 진군 요런 플레이인데, 일단 땅거미질의 우려선은
끝났고요. 3방향 견제는 아니지만 이제 2방향 견제를 할 수가 있는 상황. 전면 압박합니다. 자연수 봤거든요. 이거 트리플 수비하면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불사조로 해방선 잡아주고요. 하나 정면 옵니다. 탐사정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병력 상대로 장현의 순서가 일단 트리플을 지키면서 막아내려고 하는데 불사조 하나 잡히고요. 해병 하나 잘라먹어주고 뒤로 빠지는 장현우. 불사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전차를 들어주면서 싸우게 되면은 해병밖에 없는 병력이거든요. 최대한 사거리 이용해서 불멸자가 벙커를 취소시켜줬고요. 만약 전차를 안 들어주면은 굉장히 약하지 않나요? 일단 불멸자 보호막 과충전 쓰면서 싸우고요. 아 불사조 많이 잘렸어요. 불사조가 뒤쪽으로 파고들어서 전차를 들어주고 나머지 추적자 불멸자로 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일단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전차를 이제 불멸자로 때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뒤쪽에 전차를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막아냈어요. GG. 오 그래도 잘 막아줬습니다. 좀 장인호 선수 입장에서 약간 불사조가 한 4기 정도 생산이 돼 있었는데 마지막 싸움 직전에 3기가 그냥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잡혀서 이거 이 컨트롤이 너무 좋지 안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차를 다 잡아내고 트리플이 돌아가는 토스였기 때문에 스펠 선수가 막힘과 동시에 지지를 선언합니다. 만약에 그냥 앞마당에서 꾸역꾸역 막아냈으면은 같은 베이스다 어떻게 한 번 더 해볼 수 있었지만, 프로토스 장현우 선수가 한 베이스를 더 욕심을 내고 일꾼 타격 안 받고 막아냈기 때문에 불사전 내줬지만 다른 부분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장현우가 지지를 받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스페셜 선수는 최근에 이제 어윤수 선수를 두 번 제압하면서 GSL 16강 무대에 다시 올라갔고요. 최근 뭐 팀리퀴드 스타리그 우승, 그리고 와일드TV 스프링 챔피언십 준우승까지 하면서 이제 마지막 GSL 시즌2 전에 분위기를 올렸던 어윤수를 두 번이나 잡고 올라간 스페셜 상대로 GSL 예선도 못 올라간, 아니 본선도 못 올라간, 예선 탈락을 한 장현우가 첫 번째 세트는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줬습니다. 두 번째 세트의 맵은 에버드림입니다. 경기 속으로 고고고. 아 미친놈아 마지막에 좀 아! 크랭TV 경기 시작했습니다.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크레이를, 그리고 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스페셜. 일단 장현우 선수 상대방의 찌르기를 엄청 침착한 편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막아내면서, 욕심을 내고도 그 정도로 잘 막아냈으면 결과적으로 잘 막아낸 겁니다. 그럼 불사조를 조금만 더 잘 썼으면은 훨씬 더 그냥 잘 막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래도 상황 배불리고 상대방의 거의 반 올인의 공격을 막아냈기 때문에 장현우 선수 이제 두 번째 세트에서 손 더 풀린 상태에서 더 깔끔한 수비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스페셜 선수는 또다시 한번 입구를 좁히려는 모습이죠. 이 병영 위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원래 입구를 막을 수를 쳐버리는 그였다. 아 천원 감사합니다. 원래 입구 막는 심리전을 할 생각이 없으면요 병영을요 애초에 이렇게 멀리 짓습니다. 두 칸 왼쪽으로 줘요. 왜냐 방로나 기술실 달 때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 선수 이제 테란이 이런 위치에 걸리면 좀 아쉽죠. 왜냐면은 7시에 위치를 하면은 그냥 병영 원래 대내로 지어도 뒤쪽이 건설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스타투 시스템의 좀 한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다시 한번 심리전을 걸죠. 1세트 때는 오 본진 군수공장 멀티 그 다음에 111 태클을 탔는데 이번에는 투병형부터 짓고 군수공장 일단 해병을 찍으면 반응로
3회병씩 찍으면서 압박을 가겠다는 거죠. 이번 빌드는 정말 올해의 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병을 3기씩까지 찍으면서 군수공장 태클을 올리는 빌드, 지구 후반을 바라보는 빌드는 원래는 없거든요. 다시 한번 보호막 충수 짓고요. 탐사정이 나가서 정찰을 하는데 일단 몰래 건물은 없습니다. 다 본진에 짓고 있어요. 병영을 한 동 더 건설을 했습니다. 해병 4기와 전차 하나씩 찍어서 가는 그냥 굉장히 클래식한 해병 전차 올인이라고 봐도 될까요? 스페이 선수는 원래도 좀 우리나라의 전태양 선수, 최근에 GSL 우승을 한 전태양 선수 스타일과 비슷하게 판짜기와 이제 전략적인 승부를 테란 중에서 많이 거는 선수인데, 최근에 GSL 어윤 선수와 경기할 때도 아무도 안 쓰고 최근 이재선의 인터뷰에서도 나왔었던 메카니그 뭐 백판에도 솔직히 잘 안 쓰지 않을까요? 기껏 써봤자 뭐 심리전 메카닉도 생각해라 정도로 한 판 쓸만하지 이기려고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재선이 얘기를 했었는데, 팀리퀴드 스타리그에서 스페셜이 어윤수한테 3대1로 졌지만 이겼던 한 세트가 메카닉이었습니다. 그때 어윤수가 메카닉 상대로 잘 못 풀어나갔어요. 그거를 파악을 했는지 이번에도 바이오니까 메카닉을 적절하게 섞어서 GSL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지금 장현우 상대로도 굉장히 날카로운 빌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광기, 불멸자 너무 일꾼을 좀 많이 찍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나갑니다. 해병 3기만 일단 먼저 전진 배치시켜주면서 앞에 나가있는 뭐 사도나 추적자 탐사정 정리해주고요. 방패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 보안연구소를 지은 거는 뭐 암흑기사까지 생각을 한 건가요? 뭐 업을 찍어준 건 아닌데. 네, 역장으로 한번 잘라먹어줄 수 있을까요? 소방패 아니면 분광기. 일단 방패기 때문에 해병이 꽤 오래 버팁니다. 조전차 잘 때려주고요. 한번 잘못 싸우면 끝이에요. 장현우는 이제 돈을 테란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잘못 싸워도 이제 다시 후속을 뽑아줄 수 있는데 스페셜은 끝입니다. 잘못 싸우는 순간 끝이에요. 전차 하나씩 모두 풀고요. 불멸자가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스페셜에 유통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손전차 모두 풀었을 때 달려드는 장현우. 일단 해병과 건설로봇이 최대한 전차 못 붙게끔 잘 싸워주고 있고요. 하지만 보호막 충전소의 힘과 분광기 힘으로 태웠다 내렸다 컨트롤, 태웠다 내렸다 컨트롤. 해병 숫자 줄어드는데요. 불멸자는 아 해병에 줄어들면은 힘들어져요. 이번 경기 장현우가 잡겠는데요. 불멸자 하나 더 나왔고요. 보호막 과충전까지 써주면서 스페셜 선수가 개사기네를 외치면서 나갑니다. 스페셜 선수가 장현우 선수를 상대로 두 번 연속 좀 초반 찌르기를 준비를 했지만 장현우 선수가 굉장히 단단하게 수비를 해주면서 2대0으로 스페셜 선수를 잡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저는 휴일시간 가지고서 이어지는 경기 아무래도 장현우 대 어윤수가 될 것 같은데 그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